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유동규의 일거수일투족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우리는 깊은 관심을 보고 이 사건의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의 추이를 전망해 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는 정말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유동규를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루한 게임입니다. 그런 지루한 게임에서 본인의 감정 컨트롤에 실패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놀아날 수가 있는,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동규 씨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이번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고성, 높은 그런 소리로 따지게 된 것은 바로 그 대상인 정진상 씨 때문입니다. 정진상 씨는 그야말로 일체 처음부터 앞으로도 끝날까지 본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자기는 모르는 바다 이렇게 묵빈권 내지 뭐 어떤 종류로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은 일체 하지 않을 그런 인물입니다. 이 같은 일은 이미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잘 이해하고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백현동 개발비리라든지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그런 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져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적 사건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둔갑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번 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나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같은 걸 보면은 소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좌측에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마지막까지 입을 안 열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입을 안 열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정진상 씨,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정진상 씨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해가 되는 일은 일체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정치적 여러분들 그런 경력을 보호하는 것이 본인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인물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미래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데 이재명의 부활에 대해서 배팅을 세게 하는 인물이 김만배, 정진상 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상황에서 이 여러분들 다섯 명이 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예, 마지막까지 안 밝힐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일체 이재명과 관련된 불리한 일은 예, 밝히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세 사람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할 겁니다. 설령 본인들이 중형에 처하지 않더라도 예,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세 명 김만배, 정진상, 김용신은 우리 일반인들이 대부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와 다른 인간 유행인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비유를 하자면은 그 공상주의자가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전향하지 않고 북한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신범들인 거죠. 절대 여러분들 안 밝힐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예, 그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그런 사건들도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김만배가 입을 다물 테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 남욱 씨, 유동규 씨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그런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제 범죄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다 환수당하고 나면은 남욱 씨도 참 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700억 정도가 남았지만 검찰이 이런 그 범죄 수익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얼마나 훔쳐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남욱 씨하고 유동규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잘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죠. 확신범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 세 명의 확신범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재명 당대표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재판이 길게 가면서 2024년도 총선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주특기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에 이기거나 근사한 정도로 여당이 힘을 못 쓰는 정도까지 만들게 되면은 그럼 뭐 그다음엔 정치 사건이 되는 거니까 정치 사건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지금 법원의 형편이란 것이 뭐 어떻게 판결이 나올 수는 모르는 거죠. 1심 2심 대법관까지 가면은 선거 무효소송에 판결 내리는 걸 보게 되면 뭐 사실이나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화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유동규 씨가 대당동 재판에서 자기 집에서 뇌물을 받은 것을 끝까지 여러분들 침묵하는 정진상 씨에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을 방문해서 뇌물을 주더라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은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이 그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고 하면은 정진상 측을 옹호하는 변호인들이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갈구는 거죠. 화를 내도록. 그 변호인들이 유동규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거짓말에 가깝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터뜨린 거죠. 당신이 돈을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냐. 당신 집에 가서 내가 돈을 2억 4천만 원 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법정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유동규 씨는 상세하게 이날 법정에서도 대장동 수익금의 사용처 전달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 비닐은 뭘 썼고 가방은 뭘 썼고 노크는 뭘 썼고 그런데 이제 이쪽은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몰아야 되니까 유동규 씨를.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거짓말쟁이로 몰아야 되니까. 당시 상황을 믿음직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추작한 것이 아니냐. 조작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유동규 씨를 정신이 나간 친구로 몰아붙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이 유동규 씨의 거짓말이 탄로나 진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그냥 갈구는 겁니다. 우리 표현에 갈군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유동규 씨가 발끈한 거죠. 그것은 모독이다. 왜 모욕하느냐.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고함치지만 예, 변호인하고 정진상 씨는 또 잘 협의를 했겠죠. 상대방이 갈구어 가지고 화를 내더라도 일체 반응을 안 보이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쟁이를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유동규 씨가 겉으로는 좀 멀쩡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상당히 힘든 모양이에요. 기자가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유동규 씨가 이날 재판 말미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공판은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변호인이 정진상 씨에게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비닐의 종류를 묻자 유동규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허우대는 이렇게 굉장히 좀 멀쩡한데 멘탈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닌 것 같죠. 유동규 씨가. 그러나 상대방은 뭐 거의 철강 수준인 겁니다. 김만배 씨, 유동규, 저 정진상 씨, 김용 씨.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끌어서 결국 정치 문제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죠. 그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배님은 유동규 씨 침착하고 냉정하게 재판은 논리와 증거로 하는 겁니다.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전략은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김만배 씨와 정진상 씨와 김용 씨는 끝까지 입을 탐구하고 변호인들이 유동규 씨나 남욱 씨나 이런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모으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죠. 팬님은 유동규 씨가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겠지만 흥분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악이 절대로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지루하게 계속될 그런 재판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뭐 아직 그렇게 예단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교과서에는 정의가 항상 올바름이 항상 승리하는데 세상사는 늘 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튼 이동규 씨가 멘탈이 좀 더 강해서 마지막까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사건을 대해야 악을 징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